바로 대리사를 모시겠습니다. 바로 대리사는 캘커타의 한 뒷골목 빈민가에서 가난한 노숙자와 고아들, 병든 이들을 돌보는 몸집 작은 수녀님이십니다. 넷째 왕 알타바는 별을 따라온 별을 닮은 사람으로 늘 별을 기다립니다. 날씨가 따스한 어느 봄날 넷째 왕 알타바니 큰 별을 앞세우고 손에 보석 하나가 든 주머니를 소중하게 들고 낯선 동네를 두리번거리며 등장합니다. 여기 천사를 돌보시던 대리사 수녀님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? 네, 저쪽입니다. 저를 따라오세요.
자취한 것은 죄입니다. 아니, 자취라고 했어?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이 아이들과 저 사람들을 내가 데려다 돌봐야 되겠어요, 안타만. 공부도 가르치고 신앙교육도 시키고 사람답게 사랑받아야 살아야 합니다. 예수님이 오신 세상의 이유입니다. 얼마 줄래요? 얼마 주면 되겠어요? 아, 내가 준비한 건 없어만 지킨 거라고 야들 뿐이요. 알아서 주시오. 천사들을 위한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겠죠. 예수님께 드려야 될 보석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네요. 알카반이 나무에 못을 박으며 땀을 흘리고 집을 짓고 있다가 날이 저물자 연신 하늘을 보며 별을 찾고 있다. 알카반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. 뭘 찾으세요? 주님이 저를 잊으셨는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네요. 세월을 얘기하니까 슬퍼지네요. 알카반이 저희와 생활한 지도 수십 년이 흘렀네요. 이제 저희 수도원도 어엿하게 인가도 받고 집도 이렇게 넓혔어요. 이 집을 통해서 많은 천사들이 훌륭하게 자라났고요. 이 모든 기적은 알카반 누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완전 수녀님. 그렇고 말고요. 알카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. 뭘 찾으세요? 수녀님들도 나이 드셨어요. 수녀님들 머리도 수녀님들과 천사들과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어요. 이제 저는 떠나야죠. 별님이 오실 거예요. 어찌다네요.